흥민이 언제는 뭐 이렇게 노예처럼 시키지 말라고 해놓고선 뭐 이럴 때는 흥민이 시켜라 하고. 와, 나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진짜로. 일단은 이거 한 게임 하고 이제 좀 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종속 뭐였지? 아니, 님 종족. 아니, 근데 어저께 영어 개인 화면 뒤에서 보니까, 와, 진짜 깔끔하더라. 깔끔 그 자체더라, 깔끔 그 자체. 진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정확하지만. 근데 나도 개인 화면만큼은 진짜, 나도 개인 화면만큼은 진짜 깔끔한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게이드경이 어서 오시고요. 아니, 근데 난 그거에 좀 약간 진짜 좀 충격 먹었어. 같은 프로게이머인데, 와,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진짜 침착하더라.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약간 당황스러운 이런 러시나 아니면 뭐 빌드를 구사하면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와, 진짜 침착하더라, 진짜로. 표정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막더만. 12 미리 올 줄 알고, 예, 무브 땡겨 놓은 겁니다. 개지렸고요. 아, 근데 진짜 영어 하러 있다 가니까 스타 실력이 존나 는 것 같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 뭔데? 마!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아, 씨, 놀래라. 그러니까. 아, 지금 내 컴퓨터 좀 이상한 것 같네.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야,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아씨! 아, 때리지 말라고, 와! 아씨! 프로브 한 마리 잡혔네, 씨. 아, 나 진짜 짜증나게.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몰래팩토리야? 몰래팩토리인 것 같은데? 몰팩이네. 역시 프로게이머답게. 예.
한번 다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침착했다, 침착했다, 씨. 아, 씨. 야,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소리 안 난대, 잠시만. 아, 컴퓨터 왜 이러냐? 아, 이거 어떻게 없잖아지? 오케이! 나이스! 마인드 막 개지렸구요. 이 리버에 내 모든 건 다 건너. 이 리버에 내 모든 건 다 건너. 좀 불리하네. 아, 털에 뭐야? 털에서 다 뚫어주지 내가. 어? 내가 털에 다 뚫어주지. 아! 아, 왜 안 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안 쏘냐고. 아 씨. 아, 너 왜? 아, 아 질러만 버리고 왔네.
와 근데 씨발 손 존나 깔끔하다 진짜. 리버 쓰는 거 봐라. 아 아야 아 아씨. 뭘 뚫을 수 있어? 장난 아니야? 이걸 왜 뚫어? 이거 병따가 너가 뭐 스타 아니야? 다이코가? 어? 어 스타 스타의 숫자도 모르면서 무슨 군수를 쓰고 앉아 이제. 아 아씨 아 너 때문에 들어왔잖아. 아, 들어갈까? 상남자답게 뚫자고? 그래, 씨바, 상남자, 씨. 바로 뚫어야지. 기다리고 이러면 안 되지. 아, 아, 근데 바라봐야 했어, 아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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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아 좀 오지 말라고. 와 왜 와 프로브가 아씨 아 프로브 뭐야. 아 막아줘. 아 제발 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 근데 왜 나는 항상 레더만 하면 다, 씨발. 지지를 왜 이렇게 안 치냐, 진짜. 아. 아, 다행이다, 그래도. 아! 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하. 안 되겠다. 나도 이렇게 하고, 치킨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아니, 근데, 그 뭐야, 치킨 신드롬 주례점도 있던데, 잠시만. 나도, 쟤도 밥 먹으니까 나도 치킨을 시켜야겠다. 안 되겠다. 아니, 근데, 형님들, 이거, 주례점은 왜 번호가 없어요? 혹시 치킨 신드롬 주례점 번호 아시는 분들 있으세요? 아니 치킨 신드롬 인터넷에 주례점 치니까 번호가 없는데? 맞지? 오 와 무빙이가 차라리하구만. 고맙다. 배달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배달통의 마동석입니다. 배달업체 수 1위! 제발.
방문율 1위, 고객 만족도 1위, 결제 수단도 우리가 제일 많아. 이 정도는 돼야 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배달 음식은 배달계의 통, 이바동석이 책임지겠습니다. 배달은 우리가 통이니까. 왜 전화를 안 받죠? 배달 통. 안녕하세요, 배달통의 마동석입니다. 배달업체 수 1위, 재방문율 1위, 고객 만족도 1위, 결제 수. 아, 망해서 1위. 번호가 없었구나. 전화 안 받네. 아니 형님, 꼭 치킨 신드롬에서 그 무슨 다 그거 먹어야 됩니까 형님? 치킨 신드롬 배달이 안 되는데 그냥 그럼 조금 짜증나지만 내내 치킨 핫쇼킹가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저 어떻게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 형님, 아, 어떻게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치킨 신드롬 찾아볼게요. 예,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든 찾아볼게. 근데 핫쇼킹 먹어봤는데 그거 사람 먹을 게 아니야 진짜. 아,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예. 형님들 단디 맵다기 매워 핫쇼킹이 매워? 어? 핫쇼킹이 더 매워? 아 진짜로?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 또 중계와에서 다섯 개 팬가 감사드리고요. 뭐라고? 아니 근데 여러분들 단디 맵다 처음 먹어보셨어요? 전 처음 듣는데. 아니 근데 이 새끼 건물을 왜 이렇게 많이 지어놨어? 아... 와 건물 존나 많네. 와 여기도 진짜. 와 진짜 레드 한 판 이기기 진짜 힘들다 진짜. 와 와 여기도 있네. 이 새끼 진짜 미친 새끼네 진짜. 와 아, 그래도 나가주네. 오, 아, 다행이네. 아, 개새끼네, 진짜. 씨. 아니, 뭔데? 아니, 누나, 실드예요? 아니 누나 쉴드예요? 뭐라고요? 형제 요즘 살 빠진 것 같아서 저는 내내 핫쇼킹 원해요.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아, 나 진짜 이거 핫쇼킹 못 먹겠던데, 이거. 아, 그래도 하나만 해야죠. 예, 아, 감사합니다. 예, 하나만 해야지. 아니, 형님, 근데 이거 그거 뭐야? 동구 형님, 10개 드셨으면 좋겠네요. 아, 근데 이거 핫쇼킹 존나 했던데, 미쳤던데, 진짜로. 그거 먹는 게 아니던데. 동구 형님, 이거 그 뭐야? 그 단디 맵닭 있잖아요. 단디 맵닭 그거 치킨 심도로 배달이 안 되는데 형님 다른 걸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다른 치킨으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형님? 킥으로 하라고? 잠시만요. 킥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내가 쳐볼게 그럼 사상에. 사상 킥. 산타 특송. 뭐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땡초 치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예. 알겠습니다, 형님. 멕시카나에서 땡초 치킨?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아, 감사하고요. 오케이. 일단 땡초 치킨. 오케이. 아이고. 땡초 안 맵다고? 아니 땡초 치킨 시키래. 형님 땡초 치킨 시켜도 되죠? 예? 아, 완뽕 못해 완뽕 못해. 형님 어떻게든 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거 킥 서비스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시키게요. 그거 단디 맵다. 씨 죽는 게 낫지. 완뽕 못해. 어떻게 해야지? 안녕하세요. 산타 24 퀵 서비스입니다. 오토바이 타마스, 라보, 화물 1톤 이상, 부산 경남, 전국 배송 가능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심부름 센터에서 시키라고? 심부름을 대신해 주시네. 심부름 센터? 051 311 4321 뭐라고요? 아, 아닙니다. 지금 시킬 수 있습니다, 형님. 아, 형님. 제가 시킬 수 있어요. 지금 시킬 수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형님. 지금 오늘 무조건 시킬 수 있습니다, 형님. 예. 일단은 신부름센터에 좀 전화 좀 받으러 가겠습니다. 무조건 시킬 수 있어요, 형님. 예. 잠시만요. 심부름센터에 전화 좀 할게요, 예. 뭐야. 용호한테 전화했네? 아, 씨. 아, 예, 거기 심부름 센터입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기 김유다 심부름 센터입니다. 아, 예. 그 다름이 아니라
치킨 신드롬에서 예예예 치킨 신드롬에서 그 단디 맵닭이라는 닭이 있어요. 예,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뭐야 주례점에 있다네요. 아니 저기 어디야 엉궁에 있다네. 엉궁에 있는데 엉궁에서 감정동까지 배달하는데 얼마입니까? 10만 원. 야 잠시 거리 계산 좀 해볼게요. 예예예. 예. 아, 그 저희 그 신부름센터가 여기 그 예. 강서구 명지에 있는데 감정동까지 22km거든요. 그래서 배달비는 한 3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아, 3만 원요? 3만 원이면 괜찮네요. 아니, 그러면은 그 3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어... 잠시만요. 엉궁에서 여기까지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면 되겠네요. 존나 해잖아요, 거기? 심부름센터? 아니, 뭐 손님 그 혹시 주문하실 거예요? 예, 주문하실 겁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예. 아니 그쪽은 솔직히 말해서 상관이 없고요. 예. 예. 옆에 제가 방금 전에 여자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예예. 예. 같이 오세요. 아 잠시만요. 여보 가르쳐. 모시 모시. 아 여보세요? 모시 모시. 아 모시 모시가 아니라 저기요 네. 치킨 좋아하십니까? 네. 치킨이요? 네. 네. 어 그럼 치킨 좋아하시면 치킨 한 사발이 하실래요? 치킨 한 사발이요? 예예예. 아 저는 김유다님 선택에 따라야 됩니다. 아 그럼 그 김유다 씨 좀 바꿔주세요. 네. 네. 예. 예예예예. 아 장난이었고 예 잘 받아줘서 예. 감사합니다 형님. 아 예, 알겠습니다. 데이트 재밌게 하십시오 형님.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아니 이 형님 그 뭐야 번호가. 이영호라고 저장돼 있거든? 이 형님이 저장시킬 때 이영호라고 저장돼 있는데 진짜 영호한테 전화했었네. 아 씨, 통 날려놔야겠다. 사과했다. 아니, 잠시만.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잘해야겠다. 아, 진짜 치킨 하나 한번 먹고 어렵네, 진짜. 아. 뭐라고요? 아, 예, 거기 그 신부름센터입니까? 예. 아, 예. 다름이 아니고 그 이제 엉궁에서 치킨 신드롬에서 단디 맵닭을 여보세요? 이건 저 배달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아, 이거 네, 금수소입니다. 아, 예,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아니 심부름에 관한 모든 거는 여기로 전화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했는데 하... 큰일 날 뻔했네요. 예. 큰일 날 뻔했네. 예. 아니 그러니까 딱 받았을 때부터 느낌이 좀 그랬어. 기현 누나 어서 오시고요. 뭐라고요? 아 오케이. 오 무빙이가 이런 걸 존나 잘해. 야야 무빙 뭐야 이거? 그냥 신부름센터인데 왜 갑자기 기현 누나 여기가 나와? 어?
아, 진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예. 여기 말고, 여긴 안 되고, 어. 아, 어쩔 수 없네. 아, 진짜로. 뭐라고? 부산 해주세요. 이게 뭔데요? 이것도 어딘데? 아니, 뭐 이상한 번호 다 나오네. 이건 뭔데요, 또? 이용 잠재된 번호입니다. 아하.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이 정지된 번호라는데? 아, 안 되겠다. 제가 진짜 잘 아는, 예. 심부름 센터가 있는데, 잠시만요. 아, 진짜. 진짜 잘 아는 심부름 센터가 있는데. 여보세요? 예킹입니다. 여보세요? 예킹입니다. 예. 아, 예, 거기, 네. 심부름 센터 맞죠?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아, 여기 감전동 121-77번지 2층이요. 아, 감전동까지면 여기서 퀵비 예. 2만원에 예, 예, 어떤 예. 거 퀵이요? 이제 그, 뭐야, 엉국에 있는 그 치킨 예. 신드롬에 단지 맵닭이라고 있어요. 네. 예, 그거를 좀 이렇게 철학나게 좀 갖다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아, 치킨 예. 배달은 추가 비용이 3만원 추가시거든요? 아니, 왜 치킨 배달이 왜 추가 비용이 3만원이죠? 아, 지금 치킨 피크타임이라가지고, 시간이 뭐, 좀 지체될 것 같아서. 아니, 뭔 치킨. 금액 5만원 결제해주시면 되겠고요. 카드 계산입니까? 아니, 뭔 치킨 피크타임이 어딨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예? 아니, 이 시간에 무슨 치킨 피크타임 그런 게 어딨습니까? 아, 손님, 그러면. 그 제가 그 조금 시간 지체될 수 있는데 스쿠터로 가면 조금 이제 가격 할인 되거든요. 예. 예. 아 근데 스쿠터 이용하시겠습니까? 아 스쿠터 내려면 뭐 돈 해야 돼요? 아니요, 할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45,000원에 제가 이제 아니 무슨 통닭 한 마리 시키는데 45,000원이나 들어요.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손님 죄송한데 저희 영업 방침이 이래가지고. 아 그래요? 아니 사장님 좀 바꿔주세요. 아 존나 빡치네요. 아, 사장,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여보세요. 아 사장님이십니까? 예예예. 예, 예. 아니 킥비가 무슨 45,000원이랍니까? 치킨 배달 하나 시키는데. 예? 킥비 45,000원이 싼 겁니다. 아니 다른 데랑 비교해봤을 때 싼 게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서비스가 최고예요. 이 정도 줘야 됩니다. 나 어이가 없네 사장님. 아니 그러면은 뭐 스쿠터로 오는 거예요? 뭐 뭘로 오는 건데요? 시간 얼마 걸리는데요? 아이 금방 가면 택시로 가요. 택시로. 택시로 간다고요? 예예. 아니 왜 택시로 가요? 예. 아니 왜 택시로 오냐고요? 아니 거기 뭐 그거 없어요? 배달해주는 뭐 차라든지 뭐 그런 거 없나요? 왜 택시로 없어요, 오나요? 없어요. 택시로 가요. 택시로. 아 없다고요? 예. 저희 영업하기 택시로 하거든요. 선생님 배달 갈까요? 아 잠시만요. 예예. 여보세요? 계신상인 것 같은데. 끊을까요? 아유 안 보여요. 막 가도 아 계신상인 것 같은데. 아니 끊을 거 아니에요. 아, 여보세요? 예. 아 진상은 아닌데. 예. 아니 참 이게 치킨 먹기가 참 힘드네요. 아 예 사장님 그럼 제가 지금 바로 그 뭐 그 치킨 이름이 정확히 뭡니까 사장님? 제가 왜 사장님이 됐습니까? 예? 예? 아 지금 손님은 다 사장님이죠. 아 예 사장님 그 치킨 신드롬에서 뭐 치킨 이름이 뭐죠? 단디 맵당이요, 단디 맵당. 단디 맵당으로다가 제일 맵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니야, 제일 맵게는 아니었습니까? 아니야, 제일 맵게 말고 그냥 좀 순하게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아, 순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달하면 되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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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 내로 제가 바로 배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금 결제하실 겁니까? 카드 결제하실 겁니까? 카드 결제요. 카드 결제요? 예. 아, 카드 결제, 죄송한데 수수료. 아니, 왜 또 수수료가 붙어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여기. 아니 저희가 그 요새 좀 경기 어려워가지고 아니 아 일단 뭐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럼 좀 빨리 배달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48,000원 카드 결제 좀 바로 그 배달 가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아 아니 여러분들은 참 어이가 없는 게 국민이 전화해보라고 했더니 또 합방한다고 또 물어보고 또 뭐라 하고 와 진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진짜로 와
네네. 형님, 네네 뭐라고 했죠? 아, 형님이래. 치카이 누나? 네네 뭐라고 했지? 아니 여러분들 어차피 흥민이 와야 돼. 왜냐면 내 머리도 잘라줘야 돼 칠로. 어. 그리고 머리만 잘라주고 그 뭐야. 그렇게 하면 되잖아. 뭐라고? 네네 핫쇼킹? 아 그거 어떻게 먹냐 그거. 아 진짜 맵던데 너무 맵던데. 뭐라고요? 네네 순살 핫쇼킹 스노잉 치즈 반반 핫쇼킹은 10조각 이상 먹기 뭐 스노잉 치즈 반반 그 뭔 말이에요? 이거 두 마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아 반반이 있다고. 죄송합니다. 아 진짜 치킨만 먹다가 진짜 죽을 것 같다 내 인생 진짜. 이렇게 살다 죽겠지 진짜로. 언젠가 죽겠지. 네네 치킨. 아 진짜. 어? 아 형님 그러니까요 치킨 진짜 지겹습니다 형님. 지랄하고 완전히. 아 예 여보세요? 예. 아 예 여기 감전동. 예. 예 121-77번지 2층인데요. 예. 예 그 뭐야 핫쇼킹 반이랑 예 그리고 또 그 뭐야 스노잉 반 이렇게 갖다 주시겠습니까? 새로 줄까요? 새로 드릴까요? 순살로 드릴까요? 순살요 순살. 예 21,000원이에요. 예 그 카드 계산입니다. 예. 예. 화가 나셨네. 이렇게 화가 나 있으시지. 21,000원이라는데? 와, 우리 또 치카야 누나가 또. 아니, 통닭비는 주실 필요 없는데, 아. 아니, 통닭비는 주실 필요 없는데, 아,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뭐야. 10조각. 아, 또. 봉구님께서. 아, 치킨값을. 아, 근데 봉구 형님은 치킨값이 좀 많이 비싸긴 하다. 아, 농담이고요. 예. 아니 그 뭐야 아 그러니까 딱 정합시다 여러분들 딱 정하고 예 딱 정합시다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핫쇼킹 10조각 먹고 그 다음에 스노잉도 10조각을 먹으란 말이에요? 예? 스노잉도 10조각을 먹으란 말이에요? 누님? 무슨 아 좀 그 뭐야 제가 좀 빡대가리라 가지고 예 제대로 좀 말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스노잉은 내 마음. 아 그러니까 형님 제가 원하는 건 핫쇼킹 10조각입니다. 스노잉은 아 내 자유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스노잉은 그 뭐야 흥민이 주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봉구 형님은 단디 맥딱. 아 나 토할 것 같네. 10조각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 뭔 노포션이야. 에이, 설마. 아, 뭔 노포션. 아니, 여러분들 그거 노포션으로 못 먹어요. 그거 절대로. 아. 아, 진짜 울컥한데, 진짜. 아, 진짜. 아, 근데 술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은데, 진짜 미칠 것 같은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진짜. 아, 그거 다 어떻게 먹냐. 잠시만, 킥에서 전화가 왔는데. 예. 아, 예, 사장님, 그, 이제, 치킨, 예. 치킨집 와 있는데, 35분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아, 혹시 그, 방금 추가 전화, 어떤 분이 전화 주셨는데, 그, 끓인 콜라 추가하시는 거 맞나요? 아! 뭔 끓인 콜라예요! 그런 거 안 시켰어요! 아, 방금 어떤 남성분 전화 주셔가지고, 이제, 끓인 콜라 추가. 아, 무슨 말씀이세요? 끓인 콜라 안 시켰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그게 아니라, 35분이나 걸리는데요, 거기? 네, 일단 그 35분 이렇게 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여기 지점이 좀 저희 지점이 좀 멀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이제 그 빠르게 배송 가능하니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 뭐야 그 예. 치킨을 예 저만 먹을 순 없고 이제 그 배달해 주시는 킥 사장님도 이제 같이 좀 드리고 싶은데 같이 예. 먹으면 안 돼요? 저희 사장님이요? 아니요 그쪽요 그쪽. 아, 저요? 예. 예. 예,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도. 아, 그, 대행 서비스는 죄송한데, 10,000원 추가 요금. 그, 치킨 식사, 그, 대행 대행. 10,000원 추가 요금. 아, 장사를 잘하시네. 예. 진짜. 아, 뭐, 추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애인 대행까지는 추가하고 싶진 않고, 예. 그냥, 예. 배달만 좀 이렇게 찰랄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예. 너무 비싸네, 근데. 아, 나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여기 너무 비싸네. 와, 치킨 한 마리 먹는데, 아, 너무 비싸네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예, 올 때까지 좀 레더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속 존나 안 좋다, 진짜. 아, 형님, 그, 아, 이쪽 어떻게 먹냐, 근데. 아, 이발 추가비. 하, 이발도 추가. 설마 그건 돈 받겠냐? 서비스로 해주겠지. 서비스 해주겠지. 예, 먹먹히입니다. 예, 아니 그 예. 다름이 아니라 예. 그 이발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 이발이요? 예, 아, 이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이제 5월 가정의 달도 이제 다가오는 예. 시즌이라 또 특차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 세일을 아, 뭐 돈을 받아. 아, 서비스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지금 아, 서비스로요? 예? 아, 이거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아니, 아,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니, 이거 좀 서비스로 좀 해주세요. 이거. 아, 예, 잠시만요. 사장님! 아, 이거 좀, 진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예. 아, 죄송한데, 지금 사장이 부재 중이시라가지고. 아! 그러면, 제가, 서비스로다가. 예. 그러면 이제, 원래 가격이 15,000원인데. 아니, 무슨 머리 깎아주는데 15,000원이나 해요. 저, 머리도 엄청 짧은 사람인데. 아, 요새 미용실 안 가보셨나봐요. 아, 예. 아, 예, 샴푸 하는데만 10,000원이 넘.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첫 고객이시니까. 예. 아니, 첫 고객이에요, 제가? 여기 키스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초반 얼마 안 됐어요, 여기? 원래 이제 저희 업체가 예. 이제 첫 결제 서비스가 또 있거든요. 아, 예. 아, 첫 결제, 현금 결제로 해주시면. 예. 제가 그 면세. 아하, 또 탈세충이 또. 아니, 저 현금 없습니다. 저 카드 계산밖에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러면 총 비용 55,000원 되겠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또 55,000원이에요? 이발비. 아. 이발하신답니다. 아니, 이발비 서비스로 해준다 했잖아요. 아, 그럼 서비스로 샴푸까지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 돈은 받고 샴푸만 서비스로 해준다고요? 아니, 근데 그, 이 서비스, 저희 업체가 좀 정해진 게 있어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55,000원요? 예, 카드 결제시죠? 예. 예, 빠르게, 그러면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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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기 너무 비싸네, 아. 아, 근데 나 진짜 농담 안 하고, 그 뭐야, 샴푸까지 받아야겠다, 진짜. 캠코더 켜가지고.
캠코더 켜가지고 진짜 받아야겠다 진짜로. 진짜 받아야겠다. 샴푸까지 진짜 받아야겠다. 아, 손샴이가 또 나대네, 씨. 야, 손샴이 블랙 안 됐어? 어? 나가, 씨! 아, 이 새끼, 미친새끼네, 진짜. 콜 오브 듀티를 맨날 약간 지금, 한 몇 달 동안 지금 계속 하자고. 아, 내가 블랙 풀었었었어? 아, 맞다. 아, 그때 다 풀었었지. 준아, 나 게시판에 너 실드 치는 거 있었는데 왜 블랙놈이냐? 아니, 어? 봉준아, 그걸 어떻게 먹게 못 보겠다 못 뛰는 블랙 풀어봐. 어? 오! 아, 고마워, 와! 오! 야, 얘가 이제 진짜 착해졌네! 얘가 착해졌네. 야, 들어와. 야, 몬티야, 들어와. 야, 들어와. 야, 들어와. 하고 들어갈게. 한판 땡기고 있어. 알겠다. 오케이, 한판 하고 있으라네요. 일단은 레더 점수 좀 올릴게요, 여러분들. 일단 킥 올 때까지 레더 좀 올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자. 아,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저 형님 치킨 못 먹는 병마 걸렸어요.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로. 뭐라고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아, 그럼. 아, 진짜 형님 죄송합니다, 동고 형님. 아, 진짜, 예. 아, 또 군산 피바다님께서 또 3개 감사드리고요. 아, 우리 또 군산의 피바다 형님께서 3개 2개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좀 일찍 자야겠다. 아 컨디션 너무 안 좋다. 딱 봐도 진짜 얼굴 딱 봐도 컨디션이 여러분들 안 좋아 보이죠? 예. 네. 못생겼잖아 오늘은. 아 오늘 좀 일찍 자야겠다 진짜. 좋아 보인다고? 아니 아니야 지금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아 보이지 않아? 얼굴 자체가? 좀 푸석푸석하잖아 좀. 좀 이렇게 피부 자체가 좀 푸석푸석하지 않아? 맞지? 혈색이 안 좋아 보이지? 아 맞다! 나 내일 피부과 갈 겁니다 여러분들. 예. 내일 피부과 갈 거고 내일 피부과 가가지고 좀 검진을 좀 이렇게 좀 차랄라하게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이거 두피 이거 때문에 가야 돼. 진짜 드디어 고친다. 몇십 년 만에. 와 내가 이거 아씨. 아 근데 기우다형님 부럽다. 일요일 8시에 데이트를 해? 아씨 아 영어 방송 켰어? 아 진짜로? 나 때문에 깼다고? 아 무슨 말이야. 원래 방송 키려고 했겠지. 아 씨발 아, 술 너무 많이 마셨어. 아, 겁나 컨디션 안 되네. 아, 내가 진짜 무슨 연기자인 줄 아나. 진짜.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뭐 연기를 한다고 그러네.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날 진짜 무슨 사기꾼으로 하네. 어허? 아, 진짜 여러분들 제가 뭐 진짜 주작하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예? 모든 그 다 자체가?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구라를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칠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전 거짓말 하지 않는 사나이예요.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유 have not enough minerals. I have returned. 대각선이니까 좀 안전하게. 아 근데 안양이 120시간 차랄라하게 끝냈네. 어, 대단하네. 와 120시간 이렇게 연속 반속 막 이런. 아 혹시 뭐 다크야? 아니 뭐해? 어 아.
내가 한 가지 팁 가르쳐 줄게. 어. 진짜 상대가 다크 썼잖아? 상대가 다크 썼으면은, 소금 리버 쓰면 절대 못 막아. 아. 소금 리버 쓰면은. 와 존나 침착했다 씨바 와 방금 이용호 같았다 진짜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You require more Vespine gas.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Additional pylons. You must construct additional pylons. The enemy. You must construct additional pylons. Not enough minerals. You've not enough minerals. 뭐라고? 아, 여러분들, 제가 많이 사줬어요. 네. 제가 그런 인성으로 보입니까, 진짜로? 영어가 왔는데, 다른 거, 아니, 랍스타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가지고, 다른 거 많이 사줬어요. 네. 어쩔 수 없어. 랍스타를 못 먹는 상황이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시간이 좀 그래가지고.
아니 뭘 5,000개 먹튀를 해. 아 진짜 많이 사줬어 또. 어. 내가 그런 거 가지고 막 돈 가지고 막 쪼잔하게 그런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네. 아하 여러분들 제가 돈 가지고 막 쪼잔하게 막 먹을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돈 아끼고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 계속 끝날 때마다 왜 안 나오고 바로 다 드래곤볼을 하냐. 아 나 진짜 빡치네 진짜. 진짜 아씨 아 와, 이 새끼 뭐, 왜 이렇게 많이 지워놨어? 아, 얘 왜, 아, 찾았다. 아, 다행이다. 아, 근데 얘 진짜 존나 꽁꽁 잘 숨겨놨네. 마지막에 나와. 아.
어, 뭐야? 아닌데? 비전인데? 비전 안 되는데? 와! 쟤 새끼! 와! 아, 존나 찝찝하게 이기네. 아, 짜증나.